자, 37번 순서 문제인데 선생님 갑자기 옷차림이 좀 달라졌죠? 파일에 열심히 현장 강의를 녹화를 했는데 마이크가 꺼져 있었네. 그래서 이 문제만 다시 한번 선생님 따로 재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집중해서 잘 보시고요. 순서 문제는 연결고리 잘 잡으라고 했는데 여기 주어진 문장에 뭔가 질문과 대답 구조가 나오면서 이 부분이 좀 포인트가 보이는데 일단 보자. Have you ever measured? 너 측정해본 적 있니? The length of a room. 방의 길이를 재본 적 있니? Measured. Using your feet. 너의 발을 사용해서.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As a unit of measure. 측정의 단위로서. 모르는 단어들 다 외워라. 측정의 단위로서 너의 발을 사용하여. 방 길이를 재본 적 있니? 자, 대답 나온다. 기원전 3000년경. 고대 이집트인들이 만들어냈대. 형광펜. Cubic system of measurement. 선생님 큐빗 시스템이 뭐예요? 몰라. 나도 처음 봤어. 그러니까 측정의 큐빗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려면 당연히 뒤에는 측정의 시스템에 대한 언급이 나와야 될 거 아니니. 정확히 뭐 큐빗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됐지? 근데 A를 봤더니 형광펜. 네. 물론 큐빗의 길이는 사람들마다 다르다. 아니 큐빗의 길이라고 했는데 큐빗이 뭐냐고 밑도 끝도 없이. 사람들마다 큐빗의 길이가 달랐다라고 하려면 앞에 큐빗이 먼저 나와야 될 거 아니니. 이해됐어요? A는 시작이 아니네요. B번 가보면 자 형광펜 그것은 그러면 이게 만약에 시작이라면 앞에 큐빗 시스템을 이렇게 받는 거라면 여기 있는 부연 설명이 큐빗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근거했습니다. As the length of a part of the arm and hand. 팔과 손 부분의 길이에 근거했습니다. 어떠니? 큐빗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 큐빗 시스템이란 게 팔 길이에 근거한 거다. 어때? 연결되기 좋지? C까지 보고 판단 내리는데 B일 가능성이 제일 커. 지금 시작점만 잡고 있는 거야. C까지 보고 판단해보자. 형광펜. 비록 그런 로열 그러면 이제 그 왕실의 이런 뜻이 왕실 건축학자들이 kept the royal cubit. 왕실의 큐빗을 보관했음에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려면 생각해봐. 앞에 뭐가 나와야 돼? 왕실 큐빗이 나와야 되는데 큐빗이 뭔지도 모르는데 무슨 왕실 큐빗이야. 이해되니? 시작은 뭐란 얘기야? 확실해졌다? B요. 그러면 이제 봐봐. B번 이 뒷부분을 쓱 보면서 왕실 큐빗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 C로 그런 거 안 나오면 A로 연결하면 되겠지. 왕실 큐빗 안 나왔어요. 이해되니? 그래서 큐빗이란 이런 건데 라고 해놓고 A에서 물론 그 큐빗의 길이는 사람마다 달랐어. 그럼 이게 뭔가 문제적인 거지. 사람들마다 다 큐빗이 다른 거야. 아까 얘기했지 이제 팔 길이. 요게 큐빗인가 봐요. 팔 길이. 되니? 그래서 해결책으로 형광펜. 아, 표준 큐빗인 왕실 큐빗이라고 불리우는 표준 큐빗이 만들어졌대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걸 C에서 뭐라고 받은 거야? C에서 넘겨주세요. C에서 그 왕실 큐빗은 이렇게 받은 거지. 이해되니? 그래서 BAC 정답률 67%인데 아마 잊지 마서 시간이 좀 많이 모자랐을 겁니다. 연결고리 잘 잡으시고요. 됐죠?